일단 유튜브 컴백을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독자분들께서 선생님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네. 2주제는 안 해주세요. 네네. 이런 댓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힘내림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 네네. 신병 있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점사를 보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점사를 보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이 왔다고 해서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내림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주제의 정답은 아니다. 신과물이 있으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 아니죠. 그래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토속신앙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집안의 가정에 평안을 위해서 집안에서 많이 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 뿌리가 내려왔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신의 신줄은 있겠죠. 어느 가정에서 안 빌었던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뿌리 깊이 저희는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네네. 신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점심을 딱 한 군데 갔는데 네네. 거기서 무성인 선생님이 신내림을 그냥 무작정 받으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그걸 선택하는 거는 한 곳에서만 일단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올바른 선생님인지도 모르잖아요. 점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각기. 어떤 선생님은 아니다. 쟤는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이 오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저의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이나 주변 상을 봤을 때 무조건 신이 왔다고 해서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왔을 때 신을 안 받고서도 사업으로 풀 수도 있고요. 대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정말 신병이 너무 심하게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굳이 신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신내림을 안 받고도 네네. 다른 쪽으로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럼요. 예,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영상을 보고 네네. 신병을 앓고 계신 분한테 딱 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병을 앓는다는 거는 일단은 집에 신 기운이 강하고 누군가가 그 신병을 앓는 거 점사를 보다 보면 그 집안에 모셨던 분인데 신을 모시다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그 뭐 신주단지라든지 신 물건을 그냥 퇴송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이걸 모셨었는데 내 자손이 잘 안 됐다 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뭐 불사단지를 이제 갖다가 집어 던진다든지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 그게 신바람으로 인해서 자손이 내려온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본인들의 정확한 목표, 꿈, 직업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안 와요. 근데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병을 맞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신병이 왔다 해서 무조건 신을 받지 말고 상담도 해보고 내 생활에 대해서 좀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있는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를 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 좀 해봤을 때 정말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신병을 와서 신을 받는 분들이 거의 유흥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백수건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찝쩍찝쩍대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근데 그걸 신바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됐다. 의지가 너무 약해도요 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신길이 너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내 일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확한 목표가 있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새겨 들었으면은 네네. 네네. 이 영상을 보고. 네.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